미국에서 한국 고추 대용을 찾아볼게요. 미국 마트에 가보시면 고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, 연녹색인 것부터 주황색, 빨간색까지. 사실 빨간색은 보기가 좀 드물죠. 고추마다 향이 다 다르고 특히 맵기가 혀가 매운지 위가 쓰린지 머리에 땀이 나는지가 다 다릅니다. 그래서 한식에 어울리는 고추도 따로 있습니다. 미국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추들을 한번 사봤습니다. 보시면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봤던 할라피뇨도 있고 하바네로도 있죠. 근데 생소하게 생긴 헝가리안부터 세라노까지도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중국 마켓으로 가면은 핑거페퍼며 타이페퍼도 있습니다. 종류가 참 다양하죠? 우리가 한식에 넣을 것으로 찾아야 할 것은 세라노 페퍼입니다. 보시면은 한국 고추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. 맛과 향도 한국 고추하고 비슷한데 맵기는 청양고추와 가깝습니다. 그렇다고 항상 매운 건 아니고 어쩔 때는 맵고 어쩔 때는 안 맵습니다. 한국 고추도 마찬가지죠? 만약에 세라노 페퍼가 없다, 동네 마트에 없다 하시면은 할라피뇨도 아쉬운 대로 괜찮습니다. 특유의 향이 한국 고추와는 조금 달라서, 세라노하고 좀 달라서 한식에 약간 부족합니다만 이색적이지는 않습니다. 한국의 오이고추, 아삭이고추를 찾으신다면 헝가리안 왁스를 찾으시면 됩니다. 맛과 향과 아삭거리는 그 식감도 무척 비슷한 고추예요. 매운 고추를 찾으신다면 매운맛으로 손꼽히는 고추는 세라노와 하바네로입니다. 네, 하바네로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한식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. 염두하시고 둘 중에서 하나로 사시면 됩니다. 맵기는 수확 시기며 재배지에 따라 고추가 들어올 때마다 매운맛이 달라서 어쩔 땐 안 매운 게 맵고 어쩔 땐 매운 게 안 맵습니다. 그래서 할라피뇨가 매울 때가 있고 세라노가 정말 그냥 헝가리안 같이 안 매울 때가 있으니까 소량을 사서 드셔본 후에 그리고 마음에 드신다면 더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고르시는 요령은요. 겉이 단단하고 깨끗하고 꼭지가 초록색인 것이 좋습니다. 마르지 않고.